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고 사건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시간, 인터위키 시간입니다. 이제 맨시티 역사에 이어 아구에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엔 신동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구에로 이야기를 하러 나온 신동훈 기자입니다. 저번에 이제 1편에 맨시티 역사를 보시고 오시면 약간 더 아구에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번에 아구에로를 이렇게 좀 단독으로 언급하는 거는 이번 이제 유니폼까지 아구에로를 위해 만들 정도로 약간 맨시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구에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맨시티 이전 아구에로는 어떤 선수였는지 먼저 설명해주세요. 네, 아구에로는 이제 1988년생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이제 9살의 나이에 축구선수의 꿈을 꾸면서 인디펜디엔테에 들어갑니다. 이 인디펜디엔테는 아르헨티나 대표하는 클럽인데, 캄비아소나 밀리토처럼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올라간 선수까지 다 활약했던 명문 클럽이에요. 15살의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하면서 디에고 마라도나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깨고 이제 좋은 잠재력을 보이면서 많은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땠나요? 네, 이제 아구에로는 여러 팀들이 관심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외모도 앳된데 경기마다 득점력이나 결정력이 뛰어나가지고 공격 보강을 원하는 팀들 많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2006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틀레티코는 페르난도 토레스, 디에고 폴란이 있었는데, 토레스가 리버풀로 떠날 게 약간 거의 유력시 되면서 공격 보강이 필요했고 이제 아구에로 데려왔죠. 이제 아구에로는 첫 시즌에는 약간 적응기를 거쳤는데 두 번째 시즌에 이제 2007년 리그 19골을 넣으면서 라리가에 약간 붐을 줬습니다. 충격 줬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 17골을 넣으면서 골든보이, 뭐 라리가 최우수 선수상 이렇게 하면서 유망주가 탈 수 있는 모든 걸 다 탔어요. 이러면서 아구에로가 정점을 찍게 되고, 이제 2010-11 시즌에는 리그 20골을 넣으면서 이제 명실상부 유망주 딱지를 떼고 정상급 스트라이커가 됩니다. 네, 맨시티 이전 아구에로는 잘 몰랐었는데 이전에도 정말 훌륭한 공격수였네요. 네. 이제 맨시티 아구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아구에로는 2011년을 끝으로 아틀레티코를 떠나 맨시티로 갔는데, 이때 당시 아틀레티코와 재계약을 맺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이제 맨시티로 가려고 약간 좀 말썽을 피웠죠.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팬들은 약간 지금의 그리즈만을 생각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아구에로를. 그 정도로 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면서 맨시티로 갔는데, 첫 시즌부터 이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전설의 그 시즌, 그 골도 나온 그 시즌인데 34경기에 나와서 23골 10도움 올렸어요. 이제 전체 대회를 다 포함하면 30골입니다. 맨시티 역사에 남는 골을 넣었는데, 이게 바로 맨시티 이제 93분 20초를 의미하는 골인데요. 전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짧게 말하면은 맨유와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맨유가 썬더랜드를 먼저 이기면서 맨유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 좀 뒤에 열린 맨시티와 QPR 경기에서 QPR한테 1대2로 패하면서 이제 패하고 있으면서 맨시티가 2위가 되고 맨유가 1위가 되는 게 거의 이제 확정이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추가 시간 때 제코가 골을 넣고, 또 이제 93분 20초에 아구에로가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극적 역전승을 하게 되고 맨시티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EPL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이었고, 또 이제 이게 더 의미가 있던 게 맨시티가 44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을 하는 거여서 맨시티 역사에는 또 이제 당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던 그 만수르 구단 그 보도진에 힘을 실어주는, 이제 맨시티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골이어가지고 아구에로가 정말 이제 뭐 아틀레티코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말썽꾸러기 이미지 강했지만 이렇게 맨시티에서 한 방을 해주면서 이미지 달래게 됐죠, 영웅으로. 그 말씀해주신 대로 44년 만에 리그 우승이었죠. 네. 왜 맨시티가 유니폼에 그때를 새겨놓으면서 기억하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활약도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정말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아구에로는 정말 폭주 그 자체였습니다. 골 수 자체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맨시티 공격에서 차지하는 팀이 되게 컸고, 부상을 당한 경우도 많았는데 복귀할 때마다 골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아 정말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이런 거구나 보여줬죠. 좀 주춤하다가 2014-15 시즌 기점으로 20골대 진입을 했고, 다시 그리고 2018-19 시즌까지 5시즌 연속 20골 돌파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거의 한 경기 두 골을 막 꾸준히 넣을 정도로, 기록으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를 찾기가 정말 어렵죠.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어려운데 아구에로는 꾸준하게 활약하면서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했던 스트라이커의 아구에로가 왜 맨시티 팬들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고 역사에 남는 공격수인지, 맨시티 역사에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아구에로지만 위기도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아구에로에게 닥쳤던 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이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좀 달라졌는데 이제 네. 펩이 이제 그 패스 축구를 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아구에로는 이제 빌드업의 특화 동력수가 아니었어요. 약간 추전방에 머물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특화 동력수였는데 그래서 아구에로가 좀 빠지고 제주스를 기용하면서 아구에로가 벤치에 머물고 좀 제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구에로가 이제 맨시티를 떠나는 거구나 약간 조아타처럼 그랬는데 아구에로가 스타일을 바꾸면서 이제 패스하고 모브하면서 이제 공간 찾아 들어가고 이제 측면으로 좀 움직이면 빠져들면서 좀 자기 스타일 바꾸면서 이제 펩 축구 적응을 하고 펩도 이제 좀 노력한 아구에로 보면서 기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골도 꾸준히 넣어주고 펩도 이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맨시티의 주포 다시 자리매김했고 네 그렇죠. 네 만남이 있으면 사실 작별도 있는 법인데 아구에로의 네. 마지막은 어땠나요? 네 2019-20 시즌까지는 비록 20골에 못 넣었지만 16골을 기록하면서 여전한 기량을 보여줬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아구에로가 복귀를 해도 옛날처럼 이렇게 좋은 득점력을 못 보여줘가지고 그 맨시티도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아구에로도 떠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오피셜 발표를 하고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를 떠나는 게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 존재감을 증명했지만 이제 사실 마지막 작별은 뭐 막을 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남긴 기록은 맨시티에서 공식전 390경기에 넣으면서 260골을 넣었고 이는 맨시티 부상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해당됐습니다. 챔스 우승은 못했지만 EPL 우승 5회, FA컵 1회, 리그컵 우승 6회 등을 하면서 맨시티 역사에 한 페이지에 장식한 스트라이커로 남게 되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아구에로라는 한 선수의 일생과 축구선수로서 그가 남긴 역사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동훈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배경들을 생각하며 맨시티 다음 시즌 유니폼을 함께 볼까요? 네, 맨시티 이제 다음 시즌 유니폼인데요. 이제 뭐 그 맨시티를 대표하는 컬러인 하늘색도 있고 약간 이 문양 같은 거나 이 스폰서가 또 그대로인 것 같지만 이 포인트가 이제 여기 옷 깃에 있어요. 93분 20초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아구에로가 그 기적적인 역전골을 넣었을 때 시간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10번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홀로그램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구에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맨시티가 아구에로가 떠났지만 이 10년 동안 헌신한 이 스트라이커를 기리기 위해 다음 시즌 유니폼에 남길 정도로 아구에로가 차지하는 역사 그 비중이나 얼마나 맨시티가 소중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맨시티 유니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뒷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맨시티 특집을 준비하면서 우리 팔로워 독자분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맨시티 팬들을 위해 특별한 공동 구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맨시티 새 시즌 홈 유니폼입니다. 인터풋볼에서 특별한 할인가로 공동 구매를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는 뭐 이런 거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인터풋볼 인스타그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인터풋볼 온라인 스토어인 IF 메가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새 시즌 유니폼인데도 특별 할인가로 진행되고 이제 한정 수량이니까 서둘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이제 좀 양질의 유니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픽으로 또 PD님께서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줄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말을 좀 덤뜨고 해서 못 알아듣어도 이 뒷부분에 있는 설명으로 한번 하시면 구매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편입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3편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